안녕하세요. 굿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바나나를 이용한 천연 비료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요즘 아이들과 아침마다 바나나 쉐이크를 만들어 먹으니까요. 껍질이 계속 모이더라고요.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간단하게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. 이 영양제는 제가 키우고 있는 자스민한테 주고 싶어요.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좀 다친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2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힘이 없이 자라는 것 같아서 바나나를 이용한 비료를 한번 줄게요. 커피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저는 액기스만 깨끗하게 담아 보겠습니다. 안에서 키우시는 식물에게는요, 꼭 이렇게 깨끗한 액기스만 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밖에서 자라고 있는 자스민한테 줄 건데요. 그래도 저는 항상 이렇게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액기스만 깨끗하게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. 조금 번거롭지만 저는 커피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. 그럼 저랑 같이 처음부터 만드는 순서 보시겠습니다. 먼저 바나나 껍질이 필요하고요. 라벨은 띄워주세요. 통째로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저는 조금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. 일단 통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물만 있으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엄청 쉽죠?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. 잘라주신 다음에 통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물 부어주시면 끝! 뚜껑 닫아주시고요.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보관해주세요. 원액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저는 자스민이 조금 약해서 혹시 모르니까 물 조금 희석해서 줄게요. 조금 허약하죠? 새싹은 올라오고 있는데요. 군데군데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마르고요. 노란 자스민 꽃을 피는데요. 요 며칠 비가 오더니 꽃이 다 떨어졌어요. 군데군데 마르는 모습이 보여요. 잎 끝이요. 뭐가 문제일까요? 그럼 제가 영양제를 한번 주겠습니다. 영양제 줄 때 천천히 스며들듯이 여러 번 나눠서 영양제를 주겠습니다.
비료도 줬으니까 조금 있으면 노란색 향기로운 자스민 꽃이 피겠죠?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